Who are you? The man who got you released. It's a hand grenade. Shut up.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토이즈의 킹스맨 미스터 해리라는 제품인데요. 비토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했더니 벌의 빗자네요. 벌 모양 로고가 새겨진 비토이즈 출시작이고요.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호평이 좀 많은 편이고요. 킹스맨의 이런 로고 2탄의 해리인데 뒤에 보시면 이 나비가 뭘 뜻하는지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나비를 형상화한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고요. 2탄 복장의 애꾸논 해리를 표현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요. 커틀러 앤 그로스 라는 해리가 써서 유명해진 안경이죠. 나중에 후계자 어거시가 커틀러 앤 그로스를 또 쓰고 나오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는 고급진 커틀러 앤 그로스의 실루엣을 나타낸 박스 디자인이 새롭네요. 박스를 열면 스펀지 밑에 2단으로 구성된 스펀지인데요. 해리의 얼굴이 잘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해리 얼굴 조형이 배우의 얼굴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리 얼굴 조형과 도색을 양산치고는 굉장히 잘 표현한 수작입니다. 박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가방과 커틀러 앤 그로스가 새겨진 스탠드가 동봉이 되어 있고요. 손 루즈가 있고요. 손목핀이 더 여분으로 있지는 않아요. 엄지손 경계가 없이 만드는데 주먹진 손이 특이하게 접합부가 보이네요.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조금 의문인데 이런 손은 또 괜찮고요. 편손과 또 편손, 약간 손가락을 오므린 손 두 개, 손 루즈가 여섯 개가 또 추가로 들어있습니다. 스탠드 봉은 가랑이 사이로 넣어주는 U자형 봉이 있고요. 철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긴 플라스틱이고요. 늘어나게 전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모자는 안쪽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벨벳 스타일로 된 모자가 있습니다. 루이비통 스타일로 진짜 고급지게 잘 나왔는데요. 지퍼가 달려서 열고 닫을 수 있는 백이 있고요. 요 백 같은 경우는 워낙 미니로 잘 나와서 여성분들도 탐내실 만한 아이템 같아요. 손파츠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도 되겠는데요. 우산 자체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데 우산이 펼쳐지거나 접히는 기믹은 없습니다. 그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본체입니다. 구두가 약간 싼 티는 나요. 고급스러운 재질은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으로 방광 같은 걸로 마감을 했는데 유광 같은 걸로 마감을 해줬어도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발목 쪽에는 워낙 배우 자체도 크니까 발목핀이 긴 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중 볼 조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얼굴은 양산치고도 잘 나왔고요. 무스탕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가죽 세무 같은 경우도 실제 옷을 축소한 느낌이 들고요. 이런 마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런 쪽 마감도 잘 되어 있고요. 단추 쪽 마감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요 가방과요 스탠드를 한번 꺼내봐 줄게요. 요 밑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요. 스탠드도 커틀러 앤 그로스의 안경을 형상화했고요. 명판도요 메탈릭한 홀로그램 스타일로 고급스럽게 잘 해놨어요. 요 기둥을 여기다 끼워주면 됩니다. 영화상의 배우의 비율을 잘 살려놨어요. 실제로 콜린 퍼스의 키가 187cm에 육박하는 장신이라서 정장이 꽤 잘 어울리는 배우예요. 극중에 나이가 더 젊은 에거시보다도 수트빨은 훨씬 잘 살죠. 이제 이렇게 리뷰하는 중에 하나가 빠졌죠. 커틀러 앤 그로스라는 안경이 빠져있는데 그 안경은 여기 들어있어요. 이 가방이 어떻게 여는지 몰라서 한참 헤맸거든요. 알루미늄 재 메탈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합금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열 때 그냥 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실제로 스위치가 있어요. 처음에 열려고 하실 때 그냥 이렇게 열려고 그러시면 절대 안 열려요. 양 옆에서 스위치를 눌러주면 자동적으로 가방이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이 실제 가방도 여기 경첩부를 다 메탈로 해줬어요. 그래서 뻑뻑하게 실제 가방을 여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또 스펀지를 덧대어 놔서 퀄리티를 한층 높여놨습니다. 가방 안에 권총과 라이터와 커틀러 앤 그로스 안경이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안경을 열면은 이 부분에는 안경 렌즈가 없어요. 여기는 안경 렌즈가 있지만 약간 투명하게 이렇게 덧대어 놨습니다. 이 제작사가 상당히 영리한 점이 있어요. 2에서 얼굴이 관통상을 입어서 왼쪽 눈이 실명이 되어 흉터가 진하게 지는데 2 버전이라면은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안경을 썼을 때 가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원 버전을 구현할 수도 있게끔 왼쪽 눈을 멀쩡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요 부분에 있어서는 제작사가 컬렉터들의 마음을 진짜 잘 읽은 것 같아요. 2 버전이라면은 보통의 다른 회사 같으면 요 부분을 흉터를 입혀놔서 원 버전을 구현을 할 수 없게끔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원과 2 버전을 둘 다 구현해 줄 수 있게 잘 생각을 해서 만들었죠. 소비자들도 해리가 한쪽 눈이 실명돼서 흉터를 입은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을 더 원했을 거예요. 안경을 씌우기 위해서는요 구멍이 살짝 보면 있어요. 요 두 군데 구멍이 작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커틀러 앤 그로스 안경을 꼽으면 됩니다. 영화상의 이미지가 훨씬 잘 살아나는데요. 안경 퀄리티도 꽤 잘 나왔습니다. 굉장히 작은 라이터인데요. 라이터의 뚜껑은 닫히지는 않고요.
도색을 잘 해놓은 디테일이 살아있는 라이터입니다. 디테일은 예전에 핫토이 권총보다도 못하지만 권총은 그냥 넣어줬다는데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슬라이드 기능도 넣었으면 좋았고 탄창 기능도 넣었으면 좋았겠는데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가방 디테일은 지금 다시 봐도 상당하네요. 닫아줄 때는 다시 이렇게 하면은 다시 닫히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면 저절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손을 교체해줄 때는 잘 빠지는 편이고요. 볼 조인트로 해놨고요. 볼 조인트는 뻑뻑한 편이고요. 스트레스 없이 잘 빠지고 잘 껴집니다. 이쪽 손에는 권총을 쥘 수 있게 껴줬고요. 연질이라 잘 잡힙니다. 그리고 라이터를 집는 손은 여기다가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꼽아주시면 되고요. 가방 안에 나머지 손들은 다 넣어주고요. 연질이기 때문에 쥐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쥐을 수가 있고요. 분할을 해서 조립을 했는지 이해는 안 가네요. 명품족 해리 가방에 손들을 넣고 껴주면 되고요. 권총을 쥐을 수 있게 놨고 요선은 라이터, 요선은 우산을 쥘 수 있게 놨습니다. 가방을 들고 안경을 만져주는 해리 얼굴에 이 중절모에는 살짝 리본이 덧대어져 있어서요. 멋을 더 한층 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씌워주는 거죠. 중절모를 쓰고 안경을 살짝 만져주는 해리가 완성이 됩니다. But you needn't stay on it. The man who got you released. 모자를 벗어준 것도 느낌이 좋고요. 에꾸논 안경 말고 일반 안경도 하나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Huge IQ. Great performance at school. But you gave up. Drugs. Petty crime. 우산을 들은 해리고요. 예전에 청토이즈의 타이타닉의 잭도슨도 이런 느낌이 퀄리티로 가격도 합리적이면서 이런 느낌이 퀄리티로 나왔었는데요. 잭도슨과 좀 겹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비토이즈도 이 정도 퀄리티로 이 정도 가격에 내준다면요.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는 회사네요. We are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perating at the highest level of discretion. The Kingsman agents are the new knights. Manners maketh man. 자, 이제 외투를 벗겨줘 볼게요. 정말 좋은 거는 손이 굉장히 연질이라요. 진짜 손 끼고 빼는 게 정말 수월해요. 이것도 굉장한 장점이네요. 옷 벗기는 것도 핏 잡는 게 어렵기도 한데 의상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핏 잡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리 쪽에 주름이 좀 약한 편 같아서요. 다리미로 주름 잡아주실 분들은 주름을 더 잡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쪽 원단 마감 보시면은 정말 그래도 잘 나왔죠? 정장 핏도 약간 구겨진 부분은 있지만 제대로 좀 다려놓기만 하면 정말 물건 같아요. 넥타이도 이렇게 안쪽에 구현이 되어 있고 영국식 정장은 투버튼인가 봐요. 요즘 투버튼 입는 분들 별로 없으신 걸로 아는데 투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딱 영국 신사의 느낌이죠. 정장 느낌도 괜찮습니다. 수제형 작가님들 맞춤 정장에 비하면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팝토이즈나 다른 양산품들에 비해서는 전혀 떨어지는 느낌이 없어요. Come with me. What do you see? I see a young man with potential. Pull the hook on your left. 정장이 버튼을 풀면요. 안쪽에는 넥타이, 와이셔츠. 와이셔츠는 이제 앞에서 열리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벨트.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정장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디 자체는 양쪽 어깨를 움직일 때 뻑뻑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뭐 헐렁한 것보다는 뻑뻑한 게 낫겠지만 움직이실 때 약간 불안한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너무 뻑뻑해서 부러지지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이 정도면 콜린 퍼스의 체형 스타일대로 바디를 잘 구현한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다리를 이중관절로 접을 때 여기까지 잘 구부러지는데 양말이 없기 때문에 이 안쪽에 관절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거 이런 것 좀 커버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네요. 구두 퀄리티가 좀 아쉽고요. 정장 핏도 잘 나왔기 때문에 요즘에 핫토이 모으시다가 뭐 현타 오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제품이면은 분위기 전환도 되면서 다른 색다른 느낌으로 또 수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호평을 받으면서요. 요즘에 물량도 넉넉했던 게 금방 품절됐더라고요. 실제품이 프로토급 이상 뽑아내다 보니까 뒤늦게 입소문 타고 많이들 구입하시는데요. 제가 봐도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강추 제품이긴 해요. 오늘
오늘은 이렇게 킹스맨 해리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 are an independent international intelligence agency operating at the highest level of discretion. The Kingsman agents are the new knights. Manners maketh man.